안녕하세요, 유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신랄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견 숲은 3년 전에 지자체 지원을 딱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유기견 사설 보호소는 어떤 그런 지원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당시에 담당 공무원분이 이리저리 힘을 써서 축산업에 지원되는 금액을 유기견 사설 보호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1년 정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깜깜 무소식이죠. 많은 분들이 유기견 사설 보호소 이렇게 애쓰고 힘을 쓰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많이 묻곤 하십니다. 제 의견은 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또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유기견 사설 보호소에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설 보호소가 남의 땅에 약간의 합법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기에 애매한 상황인 거죠. 내 땅에 내 건물을 갖고 유기견 사설 보호소를 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곳에 있어서 뭐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정화조 설치하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 땅이 있어야 가능하죠. 지자체에서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 뭔가 간섭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탁상 행정적인 그 이야기도 되겠죠. 민간에서 10년 전에 했던 일들, 그런 일들 아마 떠올리고 구상을 할 겁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이제 바꾸고 또 발전시켜 나오면서 현재까지 모습이 왔습니다. 유교숲도 그런 결과물 중 하나이죠. 하지만 유교숲만 따져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참 애매한 곳입니다. 첫 번째로 유기견 구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보호소의 역할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어떤 구역에 대한 유기견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유기견숲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입양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은 사실 입양 가는 개체수가 매우 적고 또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유기견숲 아이들은 개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뭐 지자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전염병 같은 데 관리되지 않을 거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상처 입는 것에 대해서 관리도 소홀하다고 판단할 겁니다. 여러 마리 아이들이 풀어져 지내고 있으니까. 현재 유기견 사설 보호소에서 실제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항상 있었던 일이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이 일반 어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뭐 사기나 뭐 횡령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주는 어떤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런 이유로 사설 보호소를 이제 신고 허가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기견숲도 100마리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 중순까지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위해서 그동안 두 번의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설보호소라는 곳,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해왔던 곳이고 지자체에서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암묵적으로 넘어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도 매우 부족하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 받은 설문조사지를 보면은 그냥 소나 돼지 키우는 축산업에 기반해서 유기견 사설 보호소가 현황이 어떤지 갖다가 파악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 유기견들 생활이라던가 뭐 유기견들 어떤 구조, 보호, 입양 그 어떤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유견수만 딱 찍어서 혹은 어떤 보호소만 딱 찍어서 너희들만 지원 줄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조건만 맞추면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견사 쭉 지어놓고 유견들 가져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냥 입양 공고 올리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에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이런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뭔가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그동안 민간에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양이나 구조나 보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들을 우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면은 지금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료를 공동구매해서 보호소에 필요한 수량을 뿌려주는 거죠. 병원비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중소한 수술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심야산후충 예방약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물품을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면은 그 물품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유기견 사조 보호소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었고 지금도 유효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유기견 사조 보호소를 곳곳에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각 어떤 지방이나 시골에는 마을 회관이 있죠. 경로당이 있고 그 마을 회관마다 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유기견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동네 어르신분들이 그 유기견들 돌보는 거죠. 일종의 소일거리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아니, 불쌍한 유기견을 노인분들이 돌본다고? 그것도 어느 집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유기견을 돌본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대도시에 있는 이제 수의사분과 함께 생각했던 건데 독거 노인분들 많잖아요. 복지회관과 함께 진행했던 부분인데 독거 노인분들에게 유기견을 입양보내는 겁니다. 그럼 독거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혹은 쓸쓸해서 유기견 돌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개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복지사가 그 독거 노인분을 확인하러 방문했을 때 유기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지역 수의사분들이 그 유기견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독거 노인분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중으로 체크가 가능한 거죠. 사실 이 프로젝트는 꽤나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동물단체 반대로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기견이라 그러면 매우 불쌍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최상급의 어떤 그런 복지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좋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남겨진 자원을 갖다가 한쪽에 올인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현재 보호받고 있는 유기견들에게 필요하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조, 보호, 입양 이렇게 이루어져야 할 유기견 활동에서 보호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센티지 따지면 1%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된 유기견이 사설 보호소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안에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보호된 유기견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된 유기견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입양처를 빨리 찾아서 좀 섣부르지만은 성급하지만 입양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보호소로부터 구조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여전히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놓여집니다. 길거리 위에서나 구조한 다음 사설 보호소에 들어와서도 심지어는 입양 과정에 가서도 여전히 구조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보호소에 들어오면은 그 아이들은 구조받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설 보호소 들어오면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사설 보호소인 유기견들이 구조되어 옵니다. 유기견숲에도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20마리에서 30마리는 다른 사설 보호소에서 제가 직접 데리고 온 아이들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사설 보호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유기견 구조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비슷해진다면 유기견 보호소 안에서 일하는 일과 유기견 보호소 밖에서 지켜보는 일에 어떤 그 차이가 줄어든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또 제가 정말 솔직하게 꺼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라면 여러분은 유기견 사조 보호소에 지금과는 다른 것을 분명히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냥 아이들 밥 잘 주고 물 잘 주고 뭐 병원 치료 잘 받고 입양 잘 보내고 그런 것들을 사조 보호소에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라는 것은 그것과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때쯤 온다면은 유기견 숲이 하나의 어떤 롤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금은 발전시키더라도 이 정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꿋꿋이 이 자리에서 유기견 숲을 지켜나가는 것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유기견 보호 활동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